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자 5월 14일 여러분들과 이 한국 BNC 최근에 고점 찍고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이번 저점 언제 끝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지 이 전망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이번 3월달 일본에서 발생한 이 독감, 전염병을 토대로 주가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는 재료, 단발성 재료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8,000원 위까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윗꼬리를 단 시점부터는 여러분들이 매도를 준비하셔야 된다.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재료가 단발성으로 끝난 이후 주가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나 주가가 저점 지키면서 횡보를 할 때 바닥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수를 진행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아직까지 홀딩 유지하시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선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은 이 5,000원대에서 지지를 받아주는지, 그리고 들어왔더니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은 지금 여러분들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주가가 반등하면서 들어왔던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 모두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매수세에 대한 유입을 기다리셔야 된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핵심적인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국 BNC에 대해서 국내 최초 이 CNPD 기반의 이소세포 비임상 항암 효과에 대해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추가적인 임상 실험을 토대로 국내에 특허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한국 BNC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번 6월 초에 확실한 재료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 재료를 토대로 다시 한번 거래대금 유입되면서 반등을 할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구간이 이 5,000원대 손절 라인을 깨지 않고 지켜주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한국 BNC에 대한 핵심적인 재료들, 제가 말씀드린 6월 초에 나올 재료와 함께 연달아 터질 기사, 그리고 이 항암 효과에 대한 특허 일정과 이 외에도 한국 BNC 개별적인 재료들 모두 정리해 둔이 보고서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모두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이 보고서에 앞으로 2분기까지 예정 매출뿐만 아니라 주요 계약 일정들 모두 정리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6월달 공시 내용과 연달아 터질 기사 일정까지 모두 실질적인 재료에 대한 부분 모두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 유무, 이각 증권사에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추정치가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 거래 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잔존 세력 물량들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보실 수 있게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 한국 BNC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지금 보유하면서 혼자 전전긍긍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한국 BNC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국 BNC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문자 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제가 장 전에 미리 알려드리는 단타 종목들과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주가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그리고 미리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010-8000번에 1904번 제 번호 단 하나가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5월 14일자 8시 44분 제가 장 전에 여러분들에게 285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보내드렸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한글과 컴퓨터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이렇게 두 종목 시가 매수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왜 매수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한글과 컴퓨터 장중에 25%까지 올라가 주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마찬가지로 오늘 20%까지 장중에 슈팅을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수익을 낼수 있었다는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고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가 매수했던 종목들 매도 타점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 잡아가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스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 이 섹터 안에서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잡아갈 수 있도록 눌림목 구간이나 바닥에서부터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이 스윙 종목 보시게 된다면 지금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한 흔적에 대해서 포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눌림 가격대, 이 가격대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대가 저점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고요. 재료 역시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에 HBM,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AI 산업 자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능 반도체, 이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도체 종목들, 재료 조금만 붙어주면 신고가를 계속해서 갱신을 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 HBM의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이 되었을 때, 국내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HBM의 핵심 부품에 대한 독점 가능성이 있는 이 기업, 이뿐만 아니라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 확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앞으로는 반도체 섹터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대장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대장주가 될 종목이 과거에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을 때 시장에 노출되었을 때 신고가 갱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저점 대비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모두 준비해 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단타 혹은 여러분들이 스윙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100%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이 스윙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 도달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로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 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